쌀국수 맛집과 베트남 주소로 길찾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베트남 주소로 길찾기를 하는 경우에는 지금 여기가 관광 중심가는 아니고 이쪽에서 쭉 올라가면은 벤탄 마켓이 이쪽에 있고 그다음에 공원, 그다음에 타오단 공원이 있고 34 공원이 있기 때문에 공원이 있는 요 중심가 여기가 약간 그 여행자 거리, 여행자 중심 지역입니다. 근데 오늘 그 조투브의 케빈이라는 친구가 그 아침 쌀국수 잘하는 곳, 수제 쌀국수, 직접 쌀국수를 만들어서 하는 곳을 소개를 해줘서 갔는데 요쯤, 여기가 지금 주소입니다. 주소는, 관3, 디스트릭 3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요 위치는 뭐 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하면 될것 같고, 지금 예를 들어서 아침 쌀국수를 먹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요 공원을 산책을 하고, 산책을 한 후에 요쪽 라인에서, 지금 보면 요 라인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블럭만 오면은 이 쌀국수가 있는 집입니다. 아침 시간에는 해가 나기 전에는 산책을 할수 있습니다. 아침 쌀국수를 먹고 이제 식당에서 그랩을 불러서 숙소까지 오면 되겠네요. 갈 때는 산책으로 가고 총 길이는 직선 거리가 2km인데 아마도 산책을 하고 공원 산책을 충분히 하고 간다면 여기를 가면 모르겠어도 한 3-4km 정도, 그러면 3km 정도 잡으면은 뭐 1시간 정도의 산책 코스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시간. 자, 베트남 건물 찾기. 베트남의 건물에는 특색이 있게 일반적으로 상가 건물 기준으로 보면은 상호 옆에 주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주소가 있으면 중요한 거는 요 숫자, 예를 들어서 뭐66 이런 숫자가 있는데 이 숫자가 이 거리 기준으로 해서 1, 2, 3, 4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즉 만약에 이쪽도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좌우 상하로 거리가 되어 있다면 이쪽에 거리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주소가 1, 2, 3, 4, 5쭉 연결이 되기 때문에 내가 1번, 거리에 1번을 찾았다면 대략적으로 66번은 이쯤에 있을 거다라는 걸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이쪽 거리도 1, 2, 3, 4, 5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으면은 번호를 보고 대략적으로 예를 들어서 낮은 번호가 여기 있고 높은 번호가 여기 있으면은 내가 찾는 게 낮은 번호다 그러면은 한 대략 몇 번째 집에 내가 찾는 곳이 있을 거다라는 걸 주소를 보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소 기준 여기 보면은 포비엣남에서 그 쌀국수집, 베트남 쌀국수집 66 트랑꼭 터완, 여기, 요 주소. 지금 여기가 요 주소인데, 요 주소에서 트랑꼭 터완이라는 거리겠네요. 트랑꼭 터완 거리인데, 모르긴 해도 아마 요 거리가 트랑꼭 터완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왜냐면, 뭐 이쪽으로는 거리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요 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쭉 오다 보면은 나중에 여기서 트랑콕 도안이라는 스트리트를 만날 겁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여기가 66이니까
요쯤에서 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50이다 그러면은 여기는 50, 이쪽은 한40 이러면은 아 대략적으로 여기 66이 이쪽에 있겠구나 그래서 해서 쉽게 내가 원하는 주소만 가지고 내가 원하는 곳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 이상 호치민에서 한달 살기 할 적에 공원 산책하고 도시를 걸어서 쌀국수를 먹고 그랩이나 뭐 일행이 있으면은 그랩 차를 타고서 숙소로 돌아오는 그런 어떤 코스를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물론 좀더 일찍 간다 그러면은 뭐 다시 걸어서도 올수 있는 거리이긴 합니다. 아, 요런 아기자기한 맛집 투어를 조금씩 한달 살기에 소개를 좀 해서 다양한 맛집 투어 뭐 예를 들어서 한달 살기를 하려면 최소 50곳 정도의 맛집은 알아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50곳 정도의 맛집을 단골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정도면은 충분히 한달 살기 하면서 다양한 음식을 접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 베트남 한달 살기 정보였습니다.